자, 그러면 장도연의 플렉스 토크 아, 네. 첫 열심히 번째 합니다. 키워드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뼛속까지 희극인! 어떻게 이거 플렉스 하시겠습니까? 이거는 저도 듣고 좀 기분 좋은 네네. 이야기라 이거 좀 자랑을 해도 아, 될까요? 그럼요, 그럼요. 아, 쑥스럽지만 네. 얼마 전에 한 포털 사이트에서 조사를 했어요. 네. 근데 이 조사를 한 제목이 뭐냐면 네. 숨만 쉬어도 웃기는 개그맨인데 아. 1위가 나! 1위가 나! 저도 제작진분들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들었어요. 근데 기분이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. 참고로 이 순위를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2위가 양세형 씨, 3위가 박나래 씨, 4위가 조세호 씨, 5위가 안영미 씨였습니다. 이 내노라 하는 쟁쟁한 우리 코미디언들을 다 제치고 장도연 씨가 1위를 차지했죠. 저는 근데 사실 도현 씨 이번에 프로그램 하면서 처음 네, 뵀잖아요. 맞아요. 옛날 되게 인상 깊었던 와 진짜 미인이시다라는 생각을 딱 아유, 사실 처음 보곤 했었는데 인터뷰에서 도현 씨가 미인이다, 뭐 네. 예쁘다 이런 얘기보다 나는 웃기다가 훨씬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. 네. 아, 근데 그 얘기는 당연한 게, 물론 배우한테 연기 잘한다라는 칭찬이고, 아나운서한테 진행 잘한다, 음악 너무 좋다라는 칭찬처럼 웃기다라는 얘기가 제일 좋죠. 직업적인 또 칭찬이니까. 예쁘다라는 얘기는 뭐, 저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들어.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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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마세요.